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죠.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직각삼각형 확인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갑자기 와서, 뭐 아직 두뇌 회전이 안 됐으니까, 1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뇌를 한번 돌려봅시다. 제가 3분 줄 테니까 한번 1번 문제 실수 하나라도 하지 않도록 한번 잘 맞춰보세요. 됐나요? 자, 시간 되네요. 3분. 개수를 한번 확인해보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개수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냥 손만 바짝 잠깐 들었다가 내리면 돼요. 알겠죠? 자, 답이 7개 나온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훅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 돼요. 없어요? 7개? 8개? 너무 눈치 보는데? 9개? 훅 들었다가 내리면 돼요. 10개? 내리고요. 11개? 내리고요. 12개? 좋습니다. 정답은 10개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분명 보기가 5개가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그죠? 근데 그걸 20개로 단지 늘린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2번이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연습생이다. 2번. 그 다음 정답은 5번. 그리고 9번. 12번. 14번.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정답입니다. 일부러 초반부에 정답을 많이 안 넣었어요. 여러분 집중도를 높이려고 일부러 안 넣고 후반부에 많이 넣어서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다 틀리도록 일부러 제가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네, 잘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죠? 일단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피타고라스 수. 그죠? 뭐뭐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죠. 3, 4, 5로 시작하죠.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5, 12, 13. 좋습니다. 네, 8보다 조금 작은 거 하나 있는데. 7 있죠, 7. 7, 24, 25. 이제 8로 가보죠. 8, 15.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자, 9는 어디 있어요? 9는 1로 가죠. 여기에다 몇 배 해준 거? 3배 해준 거. 그러면 9, 12, 15. 여기서 2배 해주면 6, 8, 10.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죠? 여러분이 풀다 보면 자동으로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4개를 기억해 놓고 여기는 이제 2배도 해보고 3배도 해보고 그러면 자연수로 돼 있는 거를 빠르게 제거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고 이제 여러분이 정사각형 또는 이제 직사각형에서 아니 뭐야 정사각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죠? 정사각형 1대1대 루트 2. 그죠? 정삼각형에서는요 뭐 어떤 학생은 1대2 대 루트 3으로 기억하는 학생도 있겠고 어떤 학생은 1대 루트 3 대 2로 기억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중3 여러분이 시험 잘 보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10개 아까 많이 들어서 다들 열심히 잘 풀어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두뇌 회전이 잘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번처럼 잘 풀죠? 그죠? 근데 또 미지수가 나오면 또 이상하게 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x 플러스 4, x, x 플러스 2. 자, 기본적인 공식이면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요소임이 내면 문제고요. 어떻게 들어가죠?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가장 간단한 부분이죠. 그죠? 이게 언제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와요. 2학기 때. 그죠? 그래서 지금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잘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곱셈 공식 해주고요. x곱, 그리고 x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지워지죠? 지워지고 다 오른쪽으로 넘길까? 그럼 x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제로고요. 인수분해 기억하고 있어요? 2, 6, 12.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은 0.
해서 될 수 있는 값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렇죠? x라는 값이 뭐가 돼야 되니까?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뭐 너무 쉽다고 내가 뭐 무시하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때 인수분해 헷갈려, 또는 곱셈공식 헷갈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2번에다 문제를 집어넣어놨어요. 자, 2번은 문자가 하나인 거고요. 3번 들어가니까 문자가 몇 개로 늘어나요? 두 개로 늘어나죠? 그러면 많이들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문자가 두 개라서 어떻게 풀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직각삼각형 몇 개 보여요? 그죠? 두 개 보여야죠, 여러분들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건 여기 작은 삼각형 하나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체 삼각형이 보여야 되죠. 자, 여기서 팁을 살짝 주면, 예, 작은 거부터 풀려고 하면 문자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봐. 직각삼각형 두 개 딱 본 다음에 전체 큰 걸 봤더니 어때? 5, 7, X라고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팁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5니까 5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7의 제곱. 암산합니다. 49에서 25 빼면 24죠. 그래서 요거 잠깐 세이브 해놓고 옆에다 2 루트 6이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이걸 왜 세이브 해놨을까요? 요거 풀라고. 아, 2의 제곱 4에다 X제곱 24 더하면 Y제곱이 2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Y까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X분의 Y. X분의 Y. 자, 유리와 또 까먹었을 까봐 선생님이 살짝 집어넣어 봤어요. 2 약분 되고 루트 6 곱하면 6분의 루트 4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좀 한번 훑어보고, 아, 요렇게 푸는 게 좀 빠르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풀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유클리드 증명이죠.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려고 여기에 가져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여기 사각형 넓이와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합치면 여기가 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포인트를 한번 적어볼까요? S1 더하기 S2는 사각형 BF GC. 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때 BF GC를 두 개로 나누는 거 알죠? 그죠? 두 개로 나눠요. 왼쪽에 있는 거 사각형 BFKJ, 여기가 바로 S1이라는 걸 알고요. 여기 사각형인 S2라는 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까지는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각형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죠. 뭐 고개를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여러분 확실히 잡아주려고 선생님 문제를 넣어봤어요. 자, 여기로 보조선 한번 그려보죠. 삼각형 AEB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너무 글씨가 작나? 보여요? 자, AEB랑 같은 삼각형이 어디 있죠? 여기 이쪽으로 선을 그려야죠. 이쪽으로 선을 그려서 요렇게 삼각형, 즉 EBC죠, EBC.
자, 이게 왜 같은지 여러분이 알아야지 까먹지 않습니다. 시험 때 돼도 까먹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같죠? 지금 얘를 뭘로 갖는 거예요? 얘를 밑변으로 갖는 거고, 높이를 어디까지? 저 아이와 평행한 이 선까지 높이를 갖는 거죠. 여기도 높이, 여기도 높이. 그래서 같은 이유는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유클리드. 자, 그럼 이제 EBC에서 옮겨줘야겠죠. 삼각형 EBC가 어디로 가느냐? EBC가 어디로 가느냐? 1로 가죠. 여기 ABF로 가죠. 자, 어떤 학교는 이걸 네모칸 채우는 문제로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방심하면 틀리는 바로 요 네모칸. 자, 물론 는으로서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실 는이 아니라 바로 합동이죠, 합동. 그죠? 네, 여기 부분 조심하세요. 다 는인데 얘만 합동이에요. 얘만 합동.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겠죠. 어떻게 합동이죠? EB와 AAB가 똑같죠? EB와 AB가 똑같습니다. 왜요? 정사각형이라서요. 자, 그리고 BC와 BF가 똑같습니다. 얘도 역시나 정사각형이라서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 여기 부분을 모든 학생들이 다 질문하죠. 여기는 90도, 여기를 제가 잠깐만 A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도 역시나 90도죠. 그럼 각도 EBC 각, 여기다 쓸까요? 각도 EBC 같은 거 ABF 얘가 몇 도로 가느냐? 바로 90 플러스 A도로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합동 뭡니까? 사이드 앵글 해서 S 합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은 과감하게 사스 합동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부분이 되게 여러분 맨날 헷갈려서 맨날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4번. 방금 했던 ABF. 이번에 다시 또 는으로 돌아와요. ABF가 어디랑 같아지냐? 여기. BFJ로 옮겨주죠. 이거는 누구랑 똑같다? 2번하고 똑같아요. 네, 2번하고 똑같습니다. 누구? 밑변과 높이가 동일하죠. 그죠? 여기서 밑변이 어디지? 여기죠? 여기가 밑변이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유클리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네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 보기가 5개인데 질문이 4개네. 그럼 하나 아닌 거 하나 툭 던져준 다음에 그거 찾아봐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한번 써보죠. 기억. EBC. ABF. 눈으로 그림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눈으로 보자마자 아 맞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갔구나 라는 느낌을 알면 좋겠죠. 자, 기억은 왜 갔죠? 몇 번 조건에 의해서 갔습니까? EBC, ABF, 3번 조건에 의해서 SAS 합동이라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합동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 AEC가 보여요? AEC, 네, 여기가 24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느낌이 다른데? 선생님이 알려준 게 아닌데? 그죠? 여기를 물어보고 있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가 8,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수 나왔네. 6. 그죠? 그럼 여기 밑변이 6이고, 높이가 어때요? 아, 여기 높이랑 똑같구만. 그죠? 그래서 높이가 8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새로운 문제죠. 그래서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24. 정답 맞습니다. 새로운 문제입니다. 니은. 자, 디귿 갑니다. BFJ 32라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32.
여기가 64, 64의 절반 BFJ, 그죠? 절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32 맞습니다. 자, JKCJ 오른쪽 사각형이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흠. 여기가 36이죠. 그럼 역시나 여기도 36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선 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미음 ACHI, 아 이건 너무 쉽네요, 그죠? 36 바로 눈에 보이죠. 자, 마지막 비읍 BFKJ 왼쪽 부분 70 돼 있네요. 여기 아까 8이었잖아, 그지? 8이면 여기가 63인데 그럼 여기가 64가 돼야 되죠. 근데 70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읍도 틀렸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증명 첫 번째 유클리드 증명입니다. 그죠? 마스터할 수 있겠어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떨지 않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줄게요. 이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학교에서 이걸 바꿔주더라고요. 목동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떻게 바꿔주냐, 여기다 갑자기 오각형을 달아요. 여기도 오각형을 달고요. 물론 정오각형이죠. 여기도 오각형을 달아요. 그럼 애들이 이거 뭔 생전 처음 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유클리드 증명이 왜 대단하냐, 사각형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정삼각형을 달든 정오각형을 달든 어쨌든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합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 원, 반원, 반원, 반원도 봤을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합은 여기 넓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아, 저건 유클리드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보죠. 이번 특강이 기하 파트여가지고 선생님이 그림을 다 하나하나 그려야 되죠. 3, 5, 5, 5. 다음 문제는 좀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번에 너무 막 그렸네요. 자, 여기가 3, 여기가 5, 그리고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또 무슨 증명이죠? 정사각형. 자, 얘는 바로 피타고라스 증명이죠. 네, 피타고라스 팀이 찾아낸 증명입니다. 자, 그랬을 때 3하고 5 나와 있고 2G 여기, 여기 길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3, 5가 있으면 여기가 5구나, 여기가 3이구나, 또 어떤 학생이 여기다? 아, 피타고라스 수구나, 3, 4, 5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알죠? 25에다 9 더하면 루트 34입니다. 제발 이번 시험에서 그거 조심해주세요. 눈에 보인다고 너무 바로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런데 저 X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는 사다리꼴인데, 여기 사다리꼴의 빗변인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사각형에 대각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럼 여기의 넓이는요? 34죠? 그죠? 루트 34 곱하기 루트 34. 정사각형? 자, 초등학교 때 우리 마름모의 넓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가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X입니다. 그죠? X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전체 넓이 34가 돼야 되니까 2 곱하면 68. 그래서 X는 루트 68. 몇이죠? 2루트 17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넓이 구하는 건 많이 풀었을 거야. 여기 넓이 몇이니 이런 건 많이 풀었을 텐데 또 막상 대각선 들어가면 저학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 대각선? 이거 어떻게 풀지? 그죠? 그런 거를 틀리지 않도록 하려고 선생님이 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릴 동안 여러분 문제를 슥 읽어주면 제 수업이 더 잘 들리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누구죠? 파스칼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증명들을 선생님 다 하나씩 넣었어요. 절대 하나라도 틀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넣었고요.
자, 8하고 17, 요때 특징은 뭐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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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이 다 합동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8이 여러분 눈에 분명 여기 삼각형의 높이로 보일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이 뛰어넘어서 어디? 여기 삼각형의 밑변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되고요. 아하, 그럼 여기는 8이구나 또는 여기 있는 17을 일로 옮겨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푸는 것보다는 이 삼각형을 푸는 게 좀 더 익숙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일로 옮겼고요. 자, 또 나왔네요. 피타고라스 수 8하고 17이니까 여기가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피타고라스 수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봤고요. 어허, 그럼 15면 8이니까 빼주면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끝났죠? 자, 여기 안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7이니까 7 곱하기 7은 49가 되겠죠. 어때요? 지금 유클리드, 그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파스칼아 이렇게 세 명의 증명을 봤고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 이렇게 잘랐던 이유는 뭐죠? 이렇게 자르는 순간 얘는 무슨 증명? 가필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의 증명을 여러분에게 전부 다 소개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많이 물어보죠, 이 문제. 그죠? 여러분들도 물어본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직각삼각형 눈에 보인다, 분명. 그지? 여기 분명 보이는데, 아이고, 여기 숫자가 없네.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질문이요. 질문이요, 질문이요. 자, 그때 선생님이 이 선을 그려주는 순간, 뭐지?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죠. 기억나요? 자, 이걸 내려주면 위가 4니까 여기도 역시나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7에서 4 뺀 3이 되고요. 그럼 마치 마법처럼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4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4라는 높이를 찾고 나서 그 높이를 오른쪽에다 장착을 해줍니다. 아까 이게 없어서 우리가 못 풀었잖아. 그지? 그래서 7, 4, x 가지고 피타고라스 해주는 거죠. 7의 제곱 49, 4의 제곱 16 더해주면 얘가 x 제곱이죠. 그럼 65니까 x는 루트 65. 네, 로 마무리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특강했던 문제들을 교과서를 찾다 보면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해서 한 번 더 여러분 복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볼까요? 8번. 자, 46X네요. 46X. 너무 간단해요,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보지, 이거? 이 가로, 가로. 그죠? 이거 진짜 안 봐요. 근데 이걸 가리는 순간 문제가 난이도가 훅 올라가죠.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둔각삼각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정리 잠깐만 해보죠. A가 C가 가장 긴 변일 때 총 세 가지가 경우 나오죠. 일단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니까 부연 설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가장 긴 변이 작으면 그죠? 얘는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 되죠. 반대로 C제곱이 커지면 그때는 둔각 삼각형이 되죠. 선생님 조금 개념이 헷갈린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예각삼각형은 세 개가 전부 다 예각이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예각이어야 돼요. 세, 네각 모두 예각이어야지만 예각삼각형이고요. 둔각삼각형은 한 각이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원래는 중2 때 증명 명제라는 걸 배웠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안 배우면서 조금 약화된 여러분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둔각은 한 각만 둔각이면 되고 예각은 세 개가 전부 다 예각이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중각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요거 세 번째 걸로 잡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C 제곱이 가장 길어야겠네요. 그죠? 자, C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긴 변이라고 가로에 나와 있어요. 가로를 잘 보도록 하고요. 갑니다. X 제곱, 4 제곱, 6 제곱 더했을 때 얘가 크도록 하라는 거죠. 그죠? 자, X 제곱은 4, 4, 16, 36, 50인가요? 그러면 2차 부등식 우리가 배웠나? 자, X 제곱 52. 그럼 X는 2루트 13보다 크다라고 해야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기에 준비되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것만 마련해 놓은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자, 절대 조심해야 되죠. 2루트 13보다는 커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 여기서 걸리는 이유가 자꾸 저학년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짧은 두 변의 길이 합은 가장 긴 변보다 헷갈리죠? 그죠? 헷갈려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짧은 두 변의 길이 합은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죠. 으흠. 4랑 6 더했을 때 x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절대적으로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10, x 해서 얘를 장착해 줄게요. 그럼 결론은 2루트 13보다 크고 누구보다? 1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서술형일 때 특히나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빼먹어요. 알겠죠? 분명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각삼각형 갖고 문제를 풀었거든. 난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 선생님 저 서술형 다 맞았어요. 근데 채점했더니 점수가 깎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자, 종이접기 문제입니다.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거, 학교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거 두 개만 선생님이 뽑아서 9번과 10번에 올려놨습니다. 종이접기. 자, 이것도 보자마자, 선생님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질문할래요. 자, 1번. 뭘 구하래요? EFC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 넓이. 아니,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하잖아. 그럼 뭐 아무거나 X 한번 놔보자. 뭐 넣어볼까? 얘 해볼까? 얘를 X 잡아볼까? 그럼 6이고 X니까 여기는 6-X라는 것까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종이를 접어야죠. 얘를 접어야죠. 아하! 여기랑 얘 똑같구나. 그럼 6-X가 일로 오겠네. 선생님 얘는 그럼 또 어떻게 구해요? 자, 쟤는 왜 안 접니? 10도 접어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는 겁니다. 자, 종이접기.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주려고 가져왔고요. 아하, 숫자 두 개 나오는 순간 아싸, 바로 나온다. 6, 모, 10. 아까 연습했던 피타고라스 수. 그럼 나머지 여기가 2가 되면서 다시 한번 2번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해 주면 그냥 암산할게요. 36-12x는 4. 그래서 12x는 32. 선생님 x제곱 어디 갔나요? 아, 암산했어요. 3분의 8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8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6, 2분의 1, 3분의 8인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알겠죠? 종이접기. 여러분 머릿속에서 종이를 접어줘야 됩니다. 자, 종이접기 한 번 더. 아, 여기도 점선이 되는구나. 그죠? 접었으니까.
자, 분명 접어 올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연습했으니까, 그죠? 여기서, 아,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쟤도 똑같이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죠. 어딜 접었지? 했던, 어? 그림은 제대로 그렸죠?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렸죠? 그림이 조금 작네요. 자, 접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3, 여기 3을 이리로 보내자. 네, 3 보내고, 여기 3, 4 해주면 여기가 5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A, B, F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여기 넓이, S. 자,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막히기 시작하죠. 막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넓이다. 그러면 높이는 있으니까 밑변이 없네. 얘를 X로 놓자. 수학자는 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지? 그걸 X로 놓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미지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X로 놨으면 여기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4니까 4-X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여기서 또 막혀요. 아, 또 이건 또 어떻게 푸나?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필요합니다. 종이접기를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각도가 어떻습니까? 같죠? 종이접기 했으니까. 근데 직사각형이라는 여러분 앞에 있는 네 글자 평행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를 뭐 해줘야 돼요? 억각으로 올려줘야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개별 지도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억각으로 올렸어요. 올리는 순간 이게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와우. 그러면 저 4-X를 당당하게 요 길로 내릴 수 있겠죠? 아, 이거 또 2번 문제네요. 그죠? 피타고라스 해주면 339는 16-8X. 그래서 8X는 7이 되고요. X는 8분의 7. 넓이 구하라고 했죠? 3 곱하기 8분의 7. 8분의 21, 2분의 1. 16분의 21.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0번까지. 한 40% 정도 지금 문제를 풀었네요. 어때요? 속도 괜찮나요? 성하라,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시험 이제 중간과 기말을 마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이 되죠. 그죠? 그러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시험 문제의 수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죠? 3학년 때 막 90점, 100점 찍다가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3 끝나고 나서 11월부터 3월까지 되게 여유가 있어요. 4개월이나 여유가 있는데 그때 조금 미리미리 고등수학을 접근해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학교처럼 내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4개월에서 여러분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겨울방학뿐 아니라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아까 일부러 유클리드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파란색 원으로 그렸었잖아요. 기억나죠? 뭐라고 했죠? 이쪽 반원과 이쪽 반원의 넓이를 더하면 얘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사실 그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배웠지만 지금은 유클리드에 의하여 중3 때는 약간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럼 그 방법 이용 한번 해볼까? 그 방법. 자, 케이스 1입니다. 여긴 9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4니까 반지름 2, 그럼 넓이 4파이, 절반 2파이네요. 뭐야? 뭐 이렇게 쉬워? 9파이 더하기 2파이 하면 S는 11파이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걸 까먹었어. 선생님 제 머릿속에는 피타고라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럼 가야죠. 자, 갑니다. 9파이, 그럼 넓이 18파이, 반지름 몇이죠? 18. 제곱해서 18 되는 거. 3루트 2죠. 그러면 역시나 여기도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겠죠. 4의 제곱 플러스 6루트 2입니다. 또 저거 3루트 2로 실수하면 안 돼요. 제곱해주면 4, 4, 16, 72, 88. 이렇게 큰 수가 나오면 쫄아요. 내가 잘못 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88이면 몇입니까? 루트 88. 4루트? 어? 미안. 2루트? 22죠. 그죠? 그럼 반 빡 잘라주면 여기가 루트 22. 그죠? 그럼 원의 넓이. 22파이. 근데 반원이잖아요. 몇 파이? 11파이. 아이고, 힘드네요. 어때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학은 좀 불공평해요. 많이 하는 사람이 점수를 높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1번 방법으로 하면 벌써 11파이하고 벌써 12번 풀고 있었겠죠. 근데 난 피타고라스를 풀어야 돼!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면 이제서야 정답이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방법을 연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에이비비씨 자, 정석적으로 한번 풀고요. 여러분의 팁을 줄 테니까 팁으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정석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죠. 2하고 2라고 피타고라 써야죠.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까 했던 거 특수비 1대 1대 루트 2. 아하, 여기 2루트 2구나. 아이고야. 근데 피타고라스 또 해야 되잖아. 2의 제곱 4, 2루트 2의 제곱 8 해주면 루트 12. 2루트 3. 아니, 또 해야 돼. 2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 12에다 4 더하면 루트 16. 아, 또 해야 돼. 4, 4, 16 더하기 2는 4, 루트 20. 아이고, 힘들다. 자, 이게 바로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자, 팁을 주도록 할게요. 아, 케이스 1은 피타고라스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케이스 2 가보죠. 아, 케이스가 뭐냐고요?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자, 케이스 2 보세요. 자, 이건 팁이고요.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주는 빨리 풀 수 있는 팁입니다. 팁. 첫 번째 것만 구해주세요. 몇이었어요? 2. 2루트 2였죠? 쟤를 루트 8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곱, 여기 루트 치우면 몇이에요? 루트. 루트 4죠? 그죠? 루트 4. 자, 이렇게 더할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더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더해야 되냐면, 이렇게 더해야 돼요. 즉, 루트 안에다 몇을 넣어라. 4를 더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럼 몇 초 만에 푸냐고요? 3초 걸려요, 3초. 자, 2루트 했죠? 그럼 이제 루트 4씩 눌리면 됩니다. 얘가 루트 8이죠? 루트 4 눌리면 루트 12, 루트 16, 루트 20 해서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루트로 바꿉니다. 근데 루트 신경 쓰면 4잖아. 4만큼 늘리면 되는구나. 아, 첫 번째 늘린 거에서 4만큼 늘리면 되는구나. 얘가 루트 8. 4 늘리면 12, 16, 20 해서 루트 20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3번에 다시 한번 또 내봤어. 이번엔 반대로 풀어볼게. 팁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거 몇 번 풀다 보면 뭐야, 이거 진짜 쉬운 거였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셋. 저 문제 보고 이 문제 보면 당연히 다른 문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까봐 일부러 가져왔어요. 일부러 두 개나 문제를 소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려고 가져왔고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 봤더니 옳은 걸 찾으래요. 아이고, 귀찮네. 그죠? 이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다 일일이 피타고라스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할게요. 2랑 2. 그럼 여기 몇입니까? 스타트.
아까랑 똑같이 2루트이죠. 근데 이 문제 풀 때만큼은 여러분의 루트 8로 난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니다. 이 루트 8이 어디로 와요? 요렇게 해서 뭐 부채꼴을 만들면서 여기가 루트 8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갖고 여기가 루트 8, 여기가 2니까 또 해야 돼. 근데 아까 그 팁을 발동시키면 얘 루트 4로 변신. 아이고, 얘도 또 4씩 늘리면 되는구나. 그럼 루트 8에 4 늘리면 루트 12, 루트 12에서 4 늘리면 루트 16. 해주면 뭐 이 문제는 뭐 껌이죠. 그죠? 그래서 12번 문제나 13번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 맞다, 이거 루트로 바꾸랬지, 저 수만큼 더하랬지. 루트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수만큼 더해라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그냥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쓴 건데 좀 빨리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루트 12 여기죠. 이 길이가 어디랑 똑같죠? 여기랑 똑같죠. 그죠? 여기야 루트 12, 그 다음 거 루트 16.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뭐 본제 보고 쇽쇽쇽 고르면 되겠죠. 가보죠. 1번 OA 프라임 루트 2? 뭐야 이거? 2루트 2잖아. 2루트 2.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루트 8로 기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거고요. 2번 OB, OB, OB가 누구랑 똑같아요? OA 프라임하고 똑같죠. OA 프라임. 자, 그래서 OA 프라임이 몇이었어요? 루트 12였죠. 루트 12. 자, OB 프라임, OB 프라임 여기네요. 여기 OB 프라임. 그래서 루트 16이네요. 루트 16. 4번 OC 프라임. 아, OC 프라임이 16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OC 프라임이 루트 16이네요. 쏘리. OB 프라임은 루트 12였죠. 자, 어디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OD, OD 여기네요. 여기 쭉 루트 16이니까 답은 4.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저 12번이 명칭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아, 이 문제 나오면 이건 내가 씹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13번 했고요. 14번 들어가죠.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시간 잘 가죠? 원래 시험 기간에 시간 잘 가잖아. 그죠? 14번입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야겠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14번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직각삼각형이고요. 3등분. 여기쯤 나누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6이라는 것밖에 없네. 힌트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3등분? 직각삼각형? 막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6이면 여기 6. 왜요? 직각 2등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진짜 안 읽죠? 자, 6, 6 나왔고요. 직각이니까 여기 알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1대 1대 루트 2. 그죠? 6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잘라보자. 3등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몇이야? 2 루트인가? 여기도 2 루트인가? 여기도 2 루트인가? 여기서 쭉 내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겠죠. 직각 2등변인가?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3 루트 2네? 3 루트 2. 절반이니까, 아, 그럼 여기가 루트 2구나.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죠? 이 빨간색을 잘 기억했어요. 노란색까지 여러분 잘 찾아. 빨간색이 잘 안 보여. 됐어요. 루트 2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AD. 여기 길을 찾으래요. 에헤이. 그러면 뭐, 아, 당연히 여기 피타고라스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럼 밑변 루트 2 나와 있고 빗변 X로 나와 있어요. 높이만 찾으면 되겠네. 높이. 자, 푸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경우 있겠어요? 1번 피타고라스 있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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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였죠. 이게 자꾸 이 선이 여러분들 시야를 자꾸 방해해요. 얘랑 얘랑 얘랑. 그러면 직각이고요. 여기 아까 45였어요 깜빡 놓쳤죠. 직각 2등변. 그래서 여기가 3루트이면 여기도 3루트2.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3루트 2, 3루트 2. 그래서 아, 여기가 3루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죠. x제곱은 루트 2제곱 플러스 3루트 2의 제곱. 그죠? 이게 몇입니까? 2에다 18 더하니까 20이네요. 그래서 x는 2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저 빨간 선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무리했나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해요? 이거 하기 시작하죠. 저 점을 당장 난 찍어서 문제를 확인해야겠어. 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그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림 그려도 수치를 확인해야 돼요. 어차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 이중으로 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가요.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 3요소 중에 하나인 변을 우리가 직접 찾으러 갑니다. AB, BC, CA. 선생님 공식 까먹었어요. 공식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A, B, C, D가 있으면, 그죠? 원래는 X1, X2라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일부러 ABC들 했고요. 거리 어떡하죠? A에서 C 뺀 거의 제곱, B에서 D 뺀 거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이게 바로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거꾸로 하는 걸로 배웠는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C에서 A 뺀 거의 제곱, D에서 B 뺀 거의 제곱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안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눈으로 뭐 마일 3, 뭐 2, 4 있으면 그냥 바로 뺐어. 얘가 마음대로 뺐어. 2에서 마일 뺐어. 그럼 몇이야? 3이잖아. 4에서 3 뺐어. 1이야. 그냥 막 뺐어. 그냥 앞뒤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음수 나오면 또 음수 은근히 약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양수를 오랫동안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양수 배웠지 음수 배운 지 몇 년 됐어요? 겨우 3년 됐어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저는 다 양수로 바꿔서 풀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냥 C에서 A 뺀 거에 제곱, B에서 D 뺀 거에 제곱 얘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학교 점수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과서와 문제집에서는 위에 있는 두 개를 갖고 배우는 거고요. 실질적인 개념도 위에 있는 두 개가 맞습니다. 근데 점수를 위해서라면, 스피드를 위해서라면 밑에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라는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해줬고요. 갑니다. 자, 요렇게 쓰면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센스 있게 요걸로 가야 돼요. 왜? 이거 왜 저거 제곱 왜 썼지? 루트 안 쓰려고. 아, 루트 쓰기 너무 귀찮지 않아? 이렇게? 디디디디디. 어차피 다 없앨 거니까 제곱으로 갑니다. A에서 B 뺄게요. 마이너스 1에서 1 뺀 거. 또, 마3에서 0 뺀 거. 제곱. BC 갑니다. 1에서 4 뺀 거. 순서 지킬게요. 앞에서 뒤에 뺄게요. 0에서 마2 뺀 거. 플러스를 바꿨고요. 마지막 C에서 A 뺍니다. 4에서 마1 뺀 거. 제곱 해줘야죠. 또, 마2에서 마3 뺀 거.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이제는 계산만 안 틀리면 되죠. 그죠? 계산만 틀리지 말아요. 앞에 계산하면 2, 4, 3, 13인가요? 9, 4, 13인가요? 5, 1, 26인가요? 자, 요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으흠. 제곱한 거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되네? 아이쿠, 딱 26이 되네? 이거 뭐야? 바로, 직각삼각형이죠. AB의 제곱, B변의 제곱,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B변의 제곱이다 해서, 아, 직각삼각형이구나. 자, 그런데, 서술형에서 요렇게 쓰면 점수 깎인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가 90도가 되는지. 자, CA가 B변이에요. CA가 B변이에요. 그러면 내려주고 내려주면 여기가 뭐예요? 알파벳
B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그죠? AC가 B변이니까. 그래서 각 B가 90도 in 직각 삼각형이라고 서술형에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이것만 많이 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알겠죠? 각 B가 90도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바로 나오겠죠? 어차피 우리가 변의 길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죠? 어차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얘도 역시나 선생님 질문이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234? 뭐 숫자 되게 생소하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 그래도 공부한 학생은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요. 이거 나 할 줄 알아. 이거 2 쓰고 3 쓰고 4 써가지고 90도 내려서 여기 X 잡고 푸는 거야 라고 풀어요. 근데 뭐야, 왜 답이 안 나오지? 라고 해서 선생님 저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아는데 모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날 수 있는 걸 일부러 제가 가져왔어요. 선생님 저게 뭔데요? 뭔 차이인데요? 나 분명 이거 아는데.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무슨 삼각형이죠? 중각 삼각형이죠. 여러분이 아까 그림 그렸던 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얘가 그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안 나와요. 중각이라고? 좀 오른쪽에다 크게 그릴까요? 자, 요렇게 풀어야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네? 아, 얘가 그렸다고요? 2, 4, 3. 자,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조금만 한 10초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헤매서 1분 2분을 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이거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이 그림? 어디서 봤어? 아까 3번 문제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슥슥 그죠? 기억나요? 3번? 아,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 보이네. 그지? 자, 어쩔 수 없어. X로 놔. 어쩔 수 없어. Y로 나. 갑니다. 왼쪽 삼각형.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어쩔 수 없어. 자, 전체 삼각형 봅니다. 전체 삼각형. 전체 삼각형. 높이 제곱. X제곱 플러스. 밑변. Y 플러스 3의 제곱은 4의 제곱. 16을 쓸까요? 그냥 바로? 16. 자, 밑에 정리 한번 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16 해서 1번과 3번 연방 해줄게요. 얘는 미지수가 yy 두 개나 있어. 근데 x 하나밖에 없네. 얘도 그렇고. 어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빼줄게요. 아싸, x 없어진다. 어이구, y도 없어지네요. 자, 연방이라고 했어요. 빼줍니다. 그럼 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9. 어디 갔어? 4에서 16 빼면 마 12. 맞죠? 마이너스 6y 마 9 마 12. 예, 좋습니다. 넘어가면 6y 넘어가면 3은 6y에서 y 나왔네요. 2분의 1. 그죠? 그러면 2분의 1 어디다 넣어줘?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4. x제곱은 4분의 15. 그럼 x는 할 줄 알죠? 2분의 루트 15가 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아이쿠, 오래 걸렸네. 자, 그럼 넓이는 밑변 3이라고 세팅돼. 또 이것도 이거 실수하지 말고 이거 보조선 그렸다고 얘 또 밑변으로 하지 말고 얘가 밑변입니다. 높이는요 x고요. 3 곱하기 x 2분의 루트 15.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줘야겠죠. 그럼 정답은 4분의 3루트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몇 분 걸렸어요? 한 4분 걸렸나요? 오래 걸리죠? 자, 팁 줄게요, 팁. 자, 이거는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알려주는 팁은 여러분 절대로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됩니다. 0점 맞아요. 알겠죠? 자, 팁 줄게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가 S라는 걸 새로 세팅을 할 건데요. 넓이 S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던져줄게요. 세 개 다 더해서 2로 한번 나눠주세요. 몇입니까? 네? 2분의 9죠? 맞아요. 3변. 2, 3, 4 다 더해서 2로 나눴어요. 자, 갑니다. 팁이에요. 자,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9 한번 쓰고요. 2분의 9에서 2 빼주면 몇이에요? 2분의 5. 맞죠? 2분의 5. 자, 2분의 9에서 3 빼줄게요. 몇이에요? 2분의 3. 마지막 뭐 남았지? 4 빼줘야 되나? 2분의 9에 4 빼주면 2분의 1. 끝났어요. 몇 초 걸렸죠? 한 10분 15초 걸렸나요? 2, 2, 2, 2. 16이니까 4로 빠지고요. 9, 3으로 빠질게. 15 가라앉자. 끝? 자, 고등학생들이 쓰는 공식이고요. 중학생들 중에서도 뭐 최상위권 아이들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을 적어줄 테니까 선생님 이거 아무 삼각형이나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공식 알려줄게요. 여러분들만 쓰세요. 아무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S를 세팅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누기 2. 뭐 별거 아니죠. 세 개 다 더해서, 아이고 이거 미안해 미안해. 이거 90도 필요 없잖아, 그지? 90도 왜 했어? 자, 그냥 세 개 다 더해서 2로 나눈 게 S예요. 자, 공식 갑니다. 넓이는요, 루트 S 가로 열고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가 바로 30초 만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설명하면 괜히 어려워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보여줬어요. 별거 아니다 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일부러 공식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죠? 예, 이 공식의 이름은 바로 헤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헤론의 공식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 힘들잖아.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열 줄 열한 줄 써야 되잖아. 하지만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다 썼죠? 자, 17번 넘어가 보죠. 들렸다 그래요. 잠깐만. 부딪혀서 파박 이렇게 가랍니다. 그래서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방법 어때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렇게 갈 건데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좀 애매하잖아, 그죠? 꺾인 선은 여러분 수학에서는 되게 불안한 선입니다. 그래서 꺾인 선은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되냐? 직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이용 뭘 이용하냐? 얘를 이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왜 옮겨주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얘를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바로 요 선을 구할 겁니다. 지금 원리가 뭔데요? 얘를 분명 일로 옮겼죠? 그러면 샥, 샤샥, 샤샥.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에 샥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선 P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BP선이 여기를 B'이라고 할게요. BP랑 B'P가 서로 같아집니다. 왜 같아지나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같아지는 겁니다. 물론 합동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등변이라 이 길이를 얘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A가 맞겠죠? 그래서 AP 더하기 안 보이겠다. 그지? AP 더하기
BP를 뭘로 체인지한다? AP 더하기 B'P로 체인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쭉 연결했더니 뭐가 되더라? AB'이 되더라라는 게 바로 원리입니다. 알겠죠? 꺾인 선은 불안해요. 여러분 풀기도 불안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해. 정말 저기가 확실할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3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4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죠? 그래서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축 대칭이다 라는 거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3하고 4, 마이너스 1 거리 구하는 거 아까 여러분 많이 연습했었죠? 마이 빼기 4 3 빼기 마일 그래서 여기선 루트 씌워줘야 됩니다. 알죠? 하도 루트 빼고 연습하다가 여러분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 66, 36, 4, 4, 16, 50이네요. 루트 52, 2루트 13이죠. 어때요? 피타고라스가 좀 보이나요? 자, 점점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한번 나왔을 때 여러분 좀 당황할 수 있을까봐 일부러 미리 연습시키려고 가져왔어요. 좀 짧나? 정사각형 같아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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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자,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 3개를 겹쳤답니다.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6이랍니다 가장 작은 거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공식 기억하고 가야죠. 정사각형 두 개 있죠? H와 S 있네요. 공식 아직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기회를 빌어서 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H 2분의 루트 3 A고요.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그죠?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부터 가죠. 여기를 뭐 H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H1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16 해주면 8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8루트 3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럼 H2 구하라고 합니다. H2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루트 3 여기에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8루트 3인 거니까 8루트 3을 곱하면 4, 3, 12가 되겠네요. 그죠? 끝났나? 끝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바로 여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아준 거죠. 여기서 확장하면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뭐 여기를 물어봐라 여기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H3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12 해주면 6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찾는 정답은 아니니까 일단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그렸나요? 자, 지름이 10cm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넓이를 구하라. 육각형 먼저 그리는 건 좀 빡세고요. 여러분 연습장에 그릴 때 원 그리고 66각형 그리는 게 나아요. 간격을 6등분 땅땅땅땅땅땅 하는 게 그림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 네, 그리는 학생들 위해서 잠깐 팁을 줬고요. 지름 10이랍니다 정육각형 여러분 피타고라스 풀었을 때 아니 풀었나요? 그림이 원래 이렇게 페이크가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바로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 6개로 나눠지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잘 기억하고 있나요? 정육각형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형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름이 12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잘라주면 5라는 거. 아, 이게 정상각형 한 변 나왔으면 뭐 끝났지 뭐. 그죠? 정상각형 한 변의 길이 나왔으면 A 나오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찾으랍니까? 정육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4분의 25 루트 3. 이게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다고요. 바로 계산할게요. 150 루트 3. 약분이 되네. 약분 밑에 쓸게요. 2분의 20, 75. 네, 요렇게.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기본부터 평면 도형까지 연습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여섯 문제는 입체 도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시험지를 뒤적뒤적 해봤더니 뭐 다 뻔하게 나오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내더라고. 그래서 그 수준에서 일단 냈고요. 혹시 모르는 문제들, 미리 방어해야 되는 문제들 마지막에 준비해놨습니다. 자, 20번. 와, 이 문제도 1번처럼 진짜 많이 나오더라.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입체 도형에서 여러분이 주는 보너스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 공식 외운 학생은 뭐 너무 쉽죠? 설명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길이가 x, 3, 5. 가끔 어떤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서 대각선이 도대체 뭔데요? 직육면체 대각선이 뭔데요? 자, 여기 왜 오른쪽 위에 끝에서 왼쪽 밑에 아래까지 쭉 연결해 준 게 바로 입체 도형의 대각선이죠. 그죠? 얘를 풀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요 파란색 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파란색 삼각형. 그죠? 그럼 여기 길이 어떻게 보여요? x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해주고 다시 한번 노란색 구하려면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 해주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탄생하는 거죠. 공식 뭐예요?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그냥 공식이죠.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요. 몇입니까? 9, 25, 34? 34 플러스 x제곱 얘가 몇이라고요? 4 루트 3 몇입니까? 48인가요? 네, 그래서 x제곱은 1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x는 루트 14라는 값을 알 수 있겠죠. 쉽죠? 빨간색 사각형이 뭘까요? 말은 뭐? 정사각형? 말은 뭐? 네, 말은 뭐죠, 말은 뭐? 여기 한 면의 길이가 8인 정육면체라고 하니까 여기가 8, 4, 그래서 여기가 64, 16 해서 루트 80. 그죠? 정리 좀 이따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8, 여기가 4 해서 여기가 루트 80. 해서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루트 80으로 똑같아집니다. 말은 뭐란 얘기죠? 말은 뭐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아까 연습했잖아. 그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아하, 우리는 대각선 1번, 대각선 2번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거죠. 가보죠. 대각선 1번 쭉 잘 안 보여. 저 안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못 봐. 내가 위로 올려볼게. 쭉쭉쭉 위로 올려주면 바로 여기로 옵니다. 에이, 별로 평행하지 않네요. 자, 여기로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에헤 8, 8 해서 여기 파란색 8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1대 1대 루트 2. 두 번째, 여러분이 시험에 맨날 나온다는 바로 요 아이. 그죠? 요 아이. 두 번째 대각선 쭉 해주면 공식 기억나? 공식 몰라야겠어요, 선생님. 아, 그럼 저걸로 해요, 그냥. 뭐,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죠? 어때요?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아? 어쨌든 8 루트 3이 되죠. 공식이 뭐였죠? A 루트 3이죠. 기억할 수 있는 학생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8이니까 8 장착.
끝났죠? 한 대각선의 길이 8루트 2, 한 대각선의 길이 8루트 3, 그리고 2분의 1을 주면 88, 64, 그래서 32, 루트 6이 바로 마름모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림이 조금 삑살이 났네요. 그죠? 그냥 90도로 솔직하게 내리다 보니까 잘 안 맞네요. 자, 가보죠. 정사면체. 일단 공식 기억하고 있나? 공식. 근데 공식을 말고 약간 유도하는 과정도 학교에서 많이 내더라고요. 의외로. 의외로 높이 공식이 뭐야가 아니라 공식이 어떻게 나오니 얘들아 기억하니? 요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걸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죠. 갑니다. 여기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요소입니다. CM 뭐죠? 정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높이죠. 그럼 6이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6 해주면 3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M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두 번째 CH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얘가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게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2대 1로 나눠줍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 배분 2대 1. 전체 3루트 3을 3등분한 것 중에 2등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루트 3. 두 번째 요소 CH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2루트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샥샥샥 피타고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정사면체 높이 공식이 나옵니다. OH는 좀 좁네. 6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 요 빼기가 좀 헷갈리는 학생들은 그냥 더하기로 문제 풀어 상관없습니다. 30, 60, 24니까 2루트 3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공식 여기다 밑에다 쓰죠. 공식 3분의 루트 6 A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A가 몇이에요? 6이죠? 6 넣어주면 야 진짜 공식 외우면 진짜 빠르겠다. 그죠? 이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공식을 암기해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빠르니까. 자, 근데 이거 물어보는 학교 많더라고요. 그죠? 조심하세요. 너무 공식만 기억하다가 나중에 틀립니다. 뭐 더 찾아야 됩니까? CM, CH, OH, ABC의 넓이, 정사면체 부피. 아하, 부피, 미안. 자, 부피 구하러 가죠. V. 부피. V.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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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 자, 부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너무 낮나? 높이가.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해줘야 되죠. 밑에 뒤에 학생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밑넓이 삼각형 ABC 높이 OH 뿌리면 3분의 1 하라고 아르키메데스가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러면 4분의 루트 3 ABC A 제곱 6의 제곱 OH 방금 구했는데 어딨어? 2루트 6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감상태요. 36, 12, 3, 6, 6루트 3, 18루트 3인가요? 18루트 2? 함수 맞았나? 자, 공식 갑니다.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죠. 공식대로 하면 틀렸는데? 맞나? 216, 12, 96. 아, 맞네요. 함수 잘했네요. 자, 그래서 12분의 루트 2 곱하기 6의 세제곱 216이니까 18루트 2로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됐나요? 자, 몇 가지 요소예요? 역시나 하나, 둘, 셋, 넷 해서 정삼각형까지 다섯 개. 너무 좋아요. 이런 문제들은 보기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네 개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정사각 불러 가보자. 저는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이건 외우지 마, 이건 그냥 니네가 해 라고 하거든요. 얘는 외우라고 해요. 그죠? 얘랑 얘는 외우라고 하는데 정사각불은 그냥 외우지 마라 얘들아. 여기 4랑 4니까 여기 대각선의 길은 4루 2야. 그냥 절반 잘라주면 2루 2야.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그냥 한 반에 이렇게 그냥 저는 얘들한테 얘기합니다. 그죠? 1대1대 루트 2, 4루 2의 절반 2루 2, 피타고라스 해주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2루 2의 제곱을 높이 뭐라 써요? 네, H를 할게요. H 100에서 8 빼면 90인가요? 92 몇으로 빠져요? 2루트 13? 2루트 23? 맞아요? 자, 뭐 구하랍니까? 부피 구하래요. 민넓이 4416 높이 2루트 23. 뿔 3분의 1 제발 조심. 중1 때도 많이 틀렸죠 저거. 3분의 1 빼먹어서 중3 때도 틀리지 않도록. 32네요 3분의 32 루트 23 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두 문제는 원뿔로 준비를 해봤어요. 24번은 잘 나와. 25번은 사실 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방어 디펜스용으로 내줬어요. 여러분 혹시 나왔을 때 아, 나 이거 배웠던 건데 라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24번은 잘 나오더라고요 원뿔. 그래서 전개도도 많이 나오고 겨냥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왼쪽 것만 줘요. 어떤 학교에서는 오른쪽 것만 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둘 다 연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네 봤고요. 자, 6이고 120도 원뿔 만들었을 때 높이를 구하랍니다. 전개도부터 파헤쳐보죠.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 코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기억합니까? 2πr 12π 곱하기 360분의 120, 3분의 1이겠네요. 4파이 중일 겁니다. 4파이.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 원의 둘레가 4파이니까 지름이 4죠. 지름 파이니까요. 그러면 반지름이 2구나 라는 걸 여기다 장착 해주는 거죠. 됐나요? 끝났네요 뭐 그러면. 그죠? 마지막 피타고라스로 피날레 찍어주면 되겠죠. 66, 36, 2는 4, 32, 4, 루트 2.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까먹지 마세요. 이거 2πr. 이거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중1 거니까. 마지막 그림이 안 예쁘네요. 자, 실을 감겠답니다. 모서니 10이고요 윗면의 반지름이 3이랍니다 모선이라는 용어 알죠? 3하고 12, 신을 어떻게 이렇게 감을 거냐? B에서 출발해서 M까지 감으래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위에는 여기까지 쓱 감으랍니다. 안 보이죠? 그죠? 겨냥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보여요. 그럼 역시나 뭐 방금 저기 24번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샤샥 펼칠 거예요. 자, 펼치기 전에 여기서 잠깐 유형 좀 우리가 보고 가죠. 얘를 이제 펼치면 총 세 가지 종류의
가지수로 세 가지 종류로 나와요. 첫 번째 얘입니다. 몇도 60도짜리로 펼쳐질 때가 있어요. 딱 펼쳤더니 60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비슷하니 각도가 90도로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쭉 펼쳤을 때 90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20도로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삼각비가 시험에 안 들어가면 요 세 가지 종류에서 나오고, 삼각비가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150도도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자, 그때마다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입니다. 얘가 지금 아직 몇 도인지 몰라. 유형부터 설명하고 문제를 풀러 갈게요. 60도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래. 응? 선생님 여기인가요? 아니죠. 이 점과 이 점이 똑같으니까 얘죠. 그럼 첫 번째 아이는 바로 누구냐? 첫 번째 아이 여기 길이는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맞죠? 25번 제가 디펜스 하기 위한 문제라고 했어요. 갑자기 나왔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라고 낸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90도 절반 슉 해주면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6이죠? 여기가 12죠? 뭐예요? 90도니까 피타고라스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120도라고요. 120도. 어쨌든 여기야 쭉 연결해 주면 지금 둔각 삼각형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샤샥 샤샤샥 해서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둔각 삼각형 총 3번이나 다뤘습니다. 절대로 조심해 주세요. 바깥쪽으로 연장선 그려서 역시나 피타고라스를 해 줘야 돼요. 알겠죠? 얘는 뭐예요? 예각이고요. 얘는 둔각이라는 거. 그럼 결론은 뭐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쟤를 펼쳤을 때 60도냐 90도냐 120도냐 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이 공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펼칩니다. 12라고 돼 있네요. 아니 몇 도인지 몰라. 대충 펼쳤어. 12야 샤라락. 몇이에요? 호의 길이 11 보고 푸나요? 아니죠. 3을 보고 풀어야죠. 3이면 여기가 몇입니까? 6파이죠. 6파이 지름 파이. 그럼 여기가 6파이네요. 이거 몇 도지? 선생님 이거 몇 도죠? 10이니까 한 바퀴 둘러 몇이에요? 10이니까 24파이입니다. 그 중에 얼마큼? 6파이 만치 갖고 있네요. 아하! 4분의 1이구나. 90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포인트가 뭐가 중요하다? 각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 일이고 각도를 먼저 찾으세요. 90도? 네, 얘로 풀어야겠네요. 그죠? 정답은 6하고 10이 나와 있으니까 1대 2대 루트 3 하면 또 때려버릴 거예요. 그죠? 얘는 뭐예요? 6의 제곱 36, 144의 루트죠. 루트 180, 몇이니? 6루트 5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90분 동안 빠르게 달려왔네요. 어때요? 좀 피타고라스 자신감이 생겼나요?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1번부터 여러분 방금 배웠던 부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어주면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개별 지도를 해주실 겁니다. 자, 모두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박수. 수고했습니다.